안녕하세요. 줌박입니다. 8월 21일 오후 4시부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8월 S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행사 정보는 이전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줌박이 구독자분들을 위한 핫딜도 21일에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트로 닉시튜브 시계. 레트로한 디자인의 닉시튜브처럼 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아크릴로 제작된 디자인 시계입니다. 각각 아크릴에 다른 숫자가 프린팅되어 입체적인 출력이 가능합니다. 12시와 24시간으로 출력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형이 가능한 RGB 램프로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USB 단자도 장착되어 있어 간단한 전자제품을 연결해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고출력 휴대용 선풍기. 15,000rpm을 사용할 수 있는 출력이 높은 선풍기로 1에서 100까지 미세한 단계를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풍속 9m/s를 출력할 수 있으며 약 10m까지 바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일반 선풍기에 비해 약 2배 정도 강력한 바람을 출력하며 조용하고 강력한 브러시리스 모터가 탑재되었습니다. 부드럽게 회전하는 레버를 통해 풍량을 설정할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를 통해 출력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자동 방향제. 차량 송풍구에 설치해 자동으로 분사를 하는 에어 디퓨저입니다. 액상 용액을 넣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좋아하는 향을 넣어 미스트처럼 미세하게 분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림 감지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차량에 시동을 걸면 작동되고 주차 4분 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3단으로 분무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으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 강도를 은은한 LED로 확인할 수 있으며 충전 후 약 4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스파이크 댐핑 패드. 스피커 하단에 장착해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동이 발생하는 면적을 최소화하여 진동 에너지를 분산시켜 스피커 사운드의 음질을 왜곡 없이 전달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스피커 한 개당 4개씩 장착해서 사용하며 은색과 검은색 두 가지 색으로 스피커 색상에 맞춰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고온 스팀 청소기. 물을 주입해 고온의 스팀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두 가지 버튼 밖에 없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가열이 가능하며 상하각도 조절이 가능해 보관이나 사용 중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스팀을 통해 99.99%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으며 온도를 디스플레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스팀을 통해 바닥 재질 및 오염도에 따라 조절하며 작동이 가능합니다. 가죽 테이블 패드. 테이블을 깔끔하게 꾸미거나 스크래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패드입니다. PU 소재로 제작된 패드는 마우스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으며 방수가 가능해 각종 음료를 흘려도 닦아낼 수 있습니다. 패드의 후면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으며 8가지 색상과 7가지 사이즈를 통해 사용하시는 책상에 맞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깔끔한 보관과 이동을 위해 패드 색상과 동일한 스트랩이 함께 제공됩니다. 썬딜 TDA6 프로젝터.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작된 가정용 프로젝터로 최대 9000루멘의 밝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 키스톤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벽과의 거리가 자동으로 조절되며 내부에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터 방향에 따라 상하좌우 출력 방향을 변경할 수 있고 휴대폰 미러링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50인치의 크기까지 출력이 가능하며 LED 렌즈를 통해 밝고 선명한 출력이 가능합니다. 5W 스피커 2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SRS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더욱 풍부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크로스건 에어더스터. 크기는 작지만 최대 9만 RPM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에어더스터입니다.
4단계로 풍속을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으며 손 선풍기부터 먼지를 털어내거나 에어매트에 바람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손이 닿기 힘든 좁은 틈이나 손상이 걱정되는 제품을 공기를 이용해 청소할 수 있습니다. 노즐 방향을 변경하면 바람을 불어내는 것 이외에도 바람을 빼낼 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충전 단자는 타입C로 제작되어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알피쿨 K25L 온도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쉽게 설정할 수 있으며 최저 영하 20도까지 온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과 냉장 구역이 분할되어 있어 식재료에 따라 구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전력 기능으로 45W를 사용해 기기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차량에 직접 가지 않고 설정을 확인 및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의 크기는 15리터와 25리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가 제공됩니다. 더블 헤드 데스크 램프. 간단한 조립이 필요한 제품으로 테이블 상판 측면에 장착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우측 한 개씩 총 두 개의 램프를 장착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기존 모니터 램프의 크기보다 큰 편입니다. 따뜻한 느낌의 3000K부터 차가운 느낌의 6000K까지 색온도 변경과 5가지 밝기 변경이 가능합니다. 램프는 좌우측으로 상단 홀더는 상하로 조절이 가능해 일반 스탠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